안녕하세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오늘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는 색다른 공간에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석교 동사무소를 새롭게 개조해서 만든 석교 예술 실험센터에 와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오늘도 뮤지컬의 재미와 매력을 예리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뜨거운 시선,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스튜디오를 좀 벗어나서 이곳에 와봤는데 어떠세요? 정말 문화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네. 색다른 기분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저희가 나눠볼 뮤지컬은 3.1운동과 관련한 그런 좀 뜻깊은 뮤지컬 한 편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들도 풍성해졌어요. 네, 1940년대 우리 민족의 여러 경험, 체험, 또 울분 이런 것들을 담아낸 작품들 오늘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소설이 원작이지만 우리에게는 텔레비전 드라마로 더 유명한 작품,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입니다. 학도병으로 끌려온 대치가 전장터에서 위안부로 끌려온 여옥과 우연히 만나게 되고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두 사람 이내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은 헤어지게 되고요. 여옥은 대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사이판으로 끌려갔던 여옥, 그곳에서 또 다른 친구 하림을 알게 돼요. 그 하림은 여옥의 그 아이까지 돌봐주면서 둘 사이는 좀 가까워지게 되고요. 그런데 헤어졌던 대치가 바로 여옥을 찾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야기는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우리 근대사에서 나왔던 격변의 현장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는 보시면서 그 스토리를 굉장히 좀 많이 따라가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아무래도 드라마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독특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야기 자체는 드라마를 단순히 무대화했다기보다는 원작이었던 소설에서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을 빌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덕분에 드라마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무대를 보면서 또 재밌게 봤겠지만 드라마를 본 사람이라도 익숙하지만 다시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던 것, 그게 바로 무대의 재미가 아니었나 하는 네. 생각도 갖게 됩니다. 드라마 얘기해 주셨잖아요. 인기 폭발의 드라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우리 교수님도 보셨죠? 어떠셨습니까? 정말 이 작품 보려고 네. 텔레비전 앞에 전부 모여있었던 기억 아직 생생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자그마치 최고 시청률이요. 58.4%를 기록했었던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봤군요. 맞습니다. 네. 예, 또 연출을 맡았던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김종학 감독의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송진아 작가와 함께 콤비를 네. 이뤄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었고요. 김종학 감독이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최고의 드라마 프로듀서로 등극을 했다라고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드라마가 워낙 오랜 시간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42년 3년부터 50년 훨씬 뒤까지 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공들의 연령을 선택하는 데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론은 물론 젊은 시절에 맞춰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우들이 등장했지만 최재성, 최시라, 박상원이 됐죠. 그렇죠. 예. 사실은 그 다른 또 다른 선택 안에는 나이든 배역에 맞추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덕화 씨가 사실 이 드라마에 출연할 뻔했었다라는 뒷이야기도 네. 있다고 합니다. 이덕화 씨가 그 뱀을 뜯으셔도 어울렸을 것 같긴 한데.
자, 이번에 뮤지컬 여병의 눈동자에 나오는 배우들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 태희 씨가 오랜만에 무대에서 얼굴을 내비치는데 이번에도 역시 군인 역할이었습니다. 네. 태희 씨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그 미국 전쟁 때 맞습니다. 네. 그 버틀러 역으로 나와서 코스튬 달고 나와서 했던 군인 역인데 그래서 가수로서의 태희만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무대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 그 밖에 김지연 같은 배우는 얼마 전에 있었던 모래시계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던 네. 여배우였었어요. 아, 이경수 배우도 오래간만에 컴백을 했는데 뭐 가창력이 전혀 변치 않아서 팬들 사이에서는 역시 명물허전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네.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이번 여명의 눈동자에서도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앙상블들의 느낌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프로페셔널하다는 느낌보다는 열정이 가득하다? 조금은 학생 같은 느낌도 좀 드는 네. 신인 배우들이 많이 참여한 프로덕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표정이 너무너무 진지하고요. 그 이야기에 빠져드는 매력이 있어서 아마 객석에서도 그런 열정을 느끼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앙상블 보는 재미가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 됐다라고도 평가할 만합니다. 대극장 치고는 굉장히 작은 무대, 양쪽에 무대 옆에 나비석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앉아서 봤었는데 움직임, 배우들의 소리를 굉장히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었는데 어떤 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무대가 만들어진 걸까요? 일반적으로 무대 하면 극장을 많이 떠올리죠. 네. 스테이지는 객석과 분리된 공간으로 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꼭 그런 형태의 공연장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공연된 작품 중에서는 원스 같은 뮤지컬이나 스프링 어웨이크닝 같은 작품을 보면 네. 바로 이 객석이 변화하는 독특한 모습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같은 경우는 런웨이 형식을 활용을 했대요. 패션쇼에 보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모델들이 걷고 나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런웨이 형식을 활용을 해서 무대를 꾸몄고요. 덕분에 말씀하신 대로 나비석이라고 해서 이 런웨이 양쪽에 네. 마치 패션쇼를 보는 사람들처럼 객석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래서 이 극을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체험도 느끼게 되고요. 바닥도 마루로 섰는데 네. 막 그 배우들이 뛰어나올 때 울림이 객석으로까지 전달되는 독특한 체험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무대로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다소 실험적인 무대 양식을 만들어낸 데는 또 뒷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뭐 뮤지컬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요. 공연들이 초연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를
받는데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네. 무대를 좀 단출하게 만들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어려움 때문에 만들어진 무대지만 거꾸로 보자면 네. 그래서 또 독특한 체험을 만들어낸 재미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여명의 눈동자 가운데 어떤 장면을 추천해 주실지 명장면 1분을 좀 골라주세요. 하림이 여옥을 굉장히 사랑하죠. 많이 배려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쉽게도 대치가 돌아오게 되면서 그녀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역시 그 세 사람의 모습들이 흥미를 잃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배우들에게 정말 집중하게 되고요. 그 감정을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정말 시대적 아픔이 저 인물에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에 대한 교수님의 별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네. 3개 반입니다. 기구한 주인공들의 삶에 눈물을 적게 되는 남이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요. 여명이란 말이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는 때에 보여지는 빛 또는 그 무렵이라고 그래요. 여명의 눈동자를 보면서 그 아픈 시대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무대들을 가득 채워준 우리 배우들의 에너지에도 저는 좀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까지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 교수님과 함께한 뜨거운 시선이었습니다. 이번 주 뜨거운 인터뷰에서는요. 제주 4.3 사건을 다룬 연극이라고 하는데요. 연극 잃어버린 마을에 열정 넘치는 배우들을 만나고 와봤습니다. 뜨거운 인터뷰 함께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양창환입니다. 저희 무대 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껌껌하죠? 여기 어두운 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저의 과거 모습입니다. 영호가, 예. 뭐하고 있니? 여기 한마디 하라. 총 고치고 있어. 어? 총 고치고 있어?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아까 그 송범이 저희 직접 분장하는 이 모습 봤어요. 안녕하세요. 너 니 모습 보고 깜짝 놀랐지? 뭐야? 왜 나한테 무기를 들이대? 너 이렇게 생겼어. 아. 네. 아, 이 아저씨. 아저씨는 좀 빠져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드님 얼굴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 그래요. 이렇게 있을 때. 그래요. 얼굴이 크네요. 밀착. 네, 네 카메라. 밀착. 네. 밀착 취재. 네. 네. 자. 야, 이렇게가 저희 가족입니다. 네. 네. 제구입니다. 네, 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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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제구, 제구, 제이. 동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또 우리 유일한 해녀분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해채입니다. 네. 제주 해녀부로 오세요. 여기 우리 막내입니다, 막내. 화이팅 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곧 화이팅 콜을 할 겁니다. 다 같이 화이팅을 하려고 다들 오고 있습니다. 이분인데, 라이온 누구세요? 라이온. 네, 라이온 킹 오셨습니다. 하나, 둘, 셋. 잃어버린 마을! 지원진 축하! 화이팅! 안녕하세요. 공연 이야기로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인터뷰 민혁이 구멍 김수희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연극의 연극계에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연극 잃어버린 마을에 네 배우님들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작품인지 어떤 분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잃어버린 마을 뭐 제주 4.3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집안에 사람 한 명이라도 남기지 마시고 모두 모이세요. 집 내부를 수색할 것입니다. 모두 모이세요. 4.3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공연을 보고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찾아보고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아픈 역사는 반성 없이는 계속 또 반복이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고 반성해야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되게 이 가슴 아픈 사건이잖아요. 제주 4.3이. 그렇죠. 오히려 공연 본 사람들은 오히려 또 재밌는 부분도 있고 유쾌했던 부분도 있고 감동도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감동이 또 있었는지. 일단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너무 이 작품이 무겁고 아프겠구나. 네.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는데 4.3이 일어났던 당시와 과거와 현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 안에 포차를 찾는 사람들과의 되게 유쾌한 이야기가 엮여 있습니다. 작품에 참여하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계기라고보다는 이 전에 그 순이 삼촌이라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 하기 전에 그걸 준비를 하다가 피치 못하게 좀 이렇게 못하게 됐는데 그거에 인연이 돼서 이번에 다시 또 이 이야기를 잃어버린 마을을 한다 그래서 저를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별다른 뭐 그런 게 꼭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불러주니까 그냥 했다 이런 느낌이네요. 아니요 정말 참여하고 싶었고요. 잠깐 목소리가 약간 흔들리는데. 아닙니다. 초창기부터 같이 모여갖고 같이 좀 뭐 작품에 대해서 서로 많이 의논하고 뭐 제주 역사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서로 고민해보고 그랬던 친구들이에요. 네. 인터넷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 제구 역할의 아이돌 출신 뭐 김규정 씨와 빅스의 혁이 씨가 또 캐스팅이 됐더라고요. 딱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걱정 많이 했습니다. 왜요? 보통 아이들이 뭐 연기를 잘한다, 뭐 연기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 두 친구가 뭐 솔직히 저희들보다 더 일찍 와갖고 연습도 많이 하고 네. 너무 많이 노력을 해줘갖고 저희들이 오히려 감사할 정도로. 아 정말요? 예, 정말 착한 친구들이라고. 네. 지금 급하게 뭐 팬들 때문에 이렇게 그 팬들 때문에 좀 저희도 또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좀 둘이가 패는 게 있어요. 아무도 없는 학생들을 꼬드겨서 빨갱이가 정말 어떻게 민주주의를 흘리는 게 빨갱이가 떡입니까? 그때 이제 팬들이 많이 오면 얘가 살살 때리더라고요. 얘가 때렸어요. 아이들 얘가 때린 거예요. 네. 제가 때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연습하면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공연을 해오면서 되게 많은 아들과 딸들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제 소득은 아이돌 출신의 아들이 둘이나 생겼다. 어떤 게 제일 좋았나요? 무슨 선물 같은 건가요? 도시락도 오고 스테이크도 오고. 정말요? 네, 스테이크 도시락도. 스케일이에요, 스케일이. 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은 배우들, 팬클럽이 있는 많은 배우들과 함께 했었지만 이게 좀 급이 조금 다르다는 느낌? 아주 잘 된 거군요. 맞아요. 부부 사이니까 더 약간의 뭐 러브 스토리나 뭐 돈독해지는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 집사람이 연장에 가끔 왔기 때문에 딴 짓은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형수가 그
공연 때마다 매일 보러 오더라고요. 아~ 어제도 그러고. 어, 굉장히 불안하신가 봐요. 집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가 봅니다. 아~ 네, 배우님들 중에서도 제주도 출신이 있다면서요. 아, 예. 아, 네. 그 제주도 사투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원래 작년에 순이삼촌 할 때 연습을 할 때 네. 제주도 방언 배우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근데 타고난 배우가 있었거든요. 너무 연기를 잘한다 그랬더니 교환이 그쪽이라고. 양승환 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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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조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성아 씨, 내가 뭐에 골문 알아줄 주마. 이성아 씨, 내가 뭐에 골문 알아줄 주마. 무슨 말인거죠? 무슨 말인거죠? 아,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네.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네. 예. 아니,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모르겠네요. 아, 영전 경방왕 고릅석에. 예? 어떤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와서 좀 말해보세요. 아, 진짜 이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아니면 진짜 맨 처음에 연기를 배울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영 어려워요. 영 어렵네요, 지금. 지금 여기 무대에서 쓰는 근데 이제 제주 사투리는 네. 조금 무대화해서 관객들이 조금 이해 가능한 그리고 제주 분들이 와서 보셔도 아, 사투리네. 저런 사투리 맞지? 할 정도의 그 정도 선을 적절하게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OX 토크. 제가 질문을 하면 간단하게 뭐 O, 아, X 이렇게 손으로 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만난 배우 중 특별히 친해지고 싶은 배우가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 하나, 둘, 셋. 어, 있어요. 네, 어, 누군가요? 작업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요. 열심히 마음 담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뭐 선배님들이야 당연히 이미 많이 또 뵀어서 마음 담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과 되게 오래도록 잘 동료로 같이 함께 배우로 배우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한 사람 있나요? 특별히요? 특별히 막 난 이 사람이랑 꼭 친해지고 싶다. 그렇게 한 사람을 지목하면 네. 아직 이제 갈 길이 많아서 서로 조금 서운해하니까. 네. 무대 위에서 아찔한 실수를 한 적이 있으면 오, 없다. 난 항상 완벽한 연기만 했다. X. 하나, 둘, 셋. 난 아닌데. 어, 잠깐만요. 왜 X인가요? 아, 저는 아찔한 실수는 안 하고 자잘구레한 실수를 한 건데 네. 아찔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나는 항상 완벽하다. 아, 그때 완벽이죠. 아직 저희들이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은 계속 고쳐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대사를 고쳐갖고 좀 바로 하자고 하면 그 다른 친구들 호흡이 잘 안 맞았을 때 저 혼자서 실수한 거가 되어버려갖고 그런 실수는 좀 제가 몇 개 해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무대 위에 있을 때다. 오, 아니다. X. 하나, 둘, 셋. 오, 잠깐만요. 왜 이렇게 애매하죠? 자, 세모하신 분이 있어요. 세모는 없었는데 왜 세모하신 거죠? 뭐에서요? 아, 그러니까 무대에서 행복하긴 한데 무대에서 행복할 시간을 느낄 새가 없고요. 아. 그리고 요새는 무대 밖에서도 행복해져야지 하고 생각할 네. 하고 있던 터라. 하성민 배우님은 왜 X를 하셨는지? 더 끝나고 내려갈 때요. 아하, 아, 퇴근할 때? 네. 아, 되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요. 그 네. 끝나는 시점이 제일 행복해야 무대가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게 끝나고 내려갔는데 그게 불행하면 그날 작품 불행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번 공연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네, 카메라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시고 꼭 4.3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있는 아픈 역사도 역사니까 그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어서 보면 또 보고 싶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연극 잃어버린 마음 꼭 보러 오십시오.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예, 같이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뜨거운 라인업 이번 주에는 한묵 작가의 전시회를 다녀와 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공뜸이가 추천하는 놓치면 아쉬울 뜨거운 전시회.
오늘 소개할 전시회는 한목 또 하나의 시 질서를 위하여입니다. 사실 추성화 전시회는 왠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해는 쉽지만 묵직한 여운을 주는 한목의 전시회, 어떻게 기획되었을까요? 한목 선생님은 한국 현대미술 선구자이고 그리고 한국 기하추상의 대부를 불렸던 대표적인 그 한국 화가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생애의 대부분을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시면서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거나 작품을 접할 기회가 없던 작가분 중 한 분이세요. 한국 미술에 기여했던 원로 작가님을 그 새롭게 조명하면서 이제 한목 작가님의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전시는 한목 작가님이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열리는 유고전이어서 더욱더 이제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작품 130점 중 유독 많은 이들의 발목을 잡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가족이라는 작품인데요.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많은 이제 가족을 그린 작품들이 남아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예요. 자세히 보시면 아이와 어머니 이렇게 가족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림인데 그림을 이제 하나하나 해체해서 종합해서 그리고 있어서 아시아에서 이제 입체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림 그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강렬한 색의 대비 그리고 기하학적인 구조를 한 이 작품은 한목 선생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대표작입니다. 전쟁 때 이산가족이 되시면서 가족들이 만나는 통일이 되는 걸 많이 기원하셨는데 그런 뜻을 담아서 제작했던 작품이라고 하세요. 어떤가요? 한목 선생의 염원이 느껴지시나요? 특히 이번 전시회에선 195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변화된 그림풍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프랑스 파리에서 소장했던 작품들도 이제 같이 전시하게 돼서 아마 처음으로 보시는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목 작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실 때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편안하게 저 쉽게 감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는 물론 외국인들까지 많이 찾는 한목의 전시회. 관객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그 품고 있는 컬러들이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으셔서 마음에 드는 몇 작품은 제가 사진도 담았습니다. 그동안 추상화하면은 되게 어렵고 잘 모르는 거라 생각됐는데 오늘 보니까 그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2016년 작고한 한국 추상화의 선구자 한목의 유고전. 그가 이룩한 숭고한 업적과 정신세계를 느낄 수 있는 전시회. 한목 또 하나의 시 질서를 위하여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1층 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속에 네 얼굴을 기억하라.